자, 7번요. 처음 나왔던 문제고요. 앞으로는 별로 나올 확률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래도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엿당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효소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건 말타제고요.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아밀라제나 지마제 등의 다른 이런 효소들은 우리 그 문제 PDF 파일 있죠?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있는데 큰 중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에 다음 중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염은 그랬는데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염은 강산이나 혹은 강염기와의 결합이 있을 때는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너무 센 성질들끼리 만나게 되면 가수분해 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강산과 강염기 혹은 약산과 약염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구분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기 1번 보시면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원소죠. 염소는 마이너스 1가 원소입니다. 직접적으로 주기율표 상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확실히 구분된 것들은 강염기고 강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암모늄이 염기, 염소는 마이너스 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은 강염기가 되겠지만 CH3CO는 약산성이라는 겁니다. 원소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약하고 하나 자체가 성질을 띠면 강하다라고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여기서 네 개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한 개로 이루어진 나트륨이 강염기가 되겠고 CL이 강산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강한 것과 강한 것끼리의 만남은 가수분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9번. 다음 반응 중 평형 상태가 압력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묻는 문제들은 다 그냥 몰수만 가지고 오른쪽 갑니까? 왼쪽 갑니까? 물었지만 이렇게 나온 건 이번이 또 처음이라는 거죠. 신경향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응용을 했던 그런 문제로 판단이 되고요. 먼저 평형 상태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는 기체 몰수의 합이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고 만약 온도를 증가시켰다면 흡열 반응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기 4개 다 여기에 플러스 열량인지 마이너스 열량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온도를 증가시키고 혹은 감소시켰을 때에 대한 이동 방향은 알 수가 없죠. 반드시 온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흡열 반응이나 발열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 보기 4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압력 가지고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압력 영향 물었죠. 자, 화살표 왼쪽에 있는 기체 몰수의 합을 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 질소 1몰과 산소 1몰을 더하면 2몰이 되고 NO라는 기체가 여기에는 2몰이 있으니까 서로 같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암모니아 1몰과 염화수소 1몰 2몰이고 여기는 NH4Cl이 1몰입니다. 얘는 2하고 1이 되고요. 몰수 자체가. 세 번째는 2몰과 1몰 더하면 3몰이 되고 여기는 2몰이 되겠죠. 네 번째도 2몰과 1몰의 비입니다. 따라서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기체 몰수의 합이 적은 쪽이니까 2번의 경우에는 오른쪽 가겠죠. 이게 적으니까요. 3번도 오른쪽 갈 것이고 4번도 적은 쪽인 오른쪽 갑니다. 하지만 1번은 둘이 똑같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되겠죠. 답은 1번이란 말이에요.